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감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공감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 제44화 오늘의 여행지는 대청호 구릉산 둘레길입니다. 이 구릉산에는요 다람쥐로 유명한 현암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람쥐란 절이 바위 끝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현암사는 다람쥐를 한자 표기한 것이랍니다. 대청댐 보이세요?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는 초당 3,000톤을 방류해서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이제 잠잠합니다. 급정사 절벽이 위치해 있는 덕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곳에 올라 바라보는 대청댐의 풍광이 뛰어납니다. 와, 여기 멋있다! 특히 현암사의 일출과 일몰은 그 풍경이 예술이어서 사진 동호회의 유명한 출사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암사는 오래된 사찰인 만큼 그 유래와 창건 배경도 다양한데요. 백제시대 성경대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 성도왕 때 선경이 창건했다는 설, 그리고 고구려의 승려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현암사를 해서 그 뒤편으로 올라가면 구릉산 정상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 대청호 조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한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현암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초입부터 경사가 좀 심하죠. 이제 철계단을 타고 곧장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암산의 석조물들이 대체로 고려 말기 이전을 넘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고려 후기에 창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암사의 창건 시기와 창건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현암사 올라가다가 내려다보면 대청댐이 조망됩니다. 다만 절에서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백제 진지왕 때 달송의 중의 발언으로 고구려의 스님인 청원성령대사가 창건했으며 원효대사가 충창했다고 전합니다. 구룡산에는요, 한암사 아주 오래된 사찰도 있지만 정상쪽에 가면 장승공원이 있습니다. 이야, 이 바위가 참 멋지다. 조선시대 각종 지리설을 보면 견불사 또는 현사로 나와 있는데요. 훗날 그 현사가 현암사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답니다. 대청댐이 들어서기 전 구룡산과 현암사는 말 그대로 먼지만 풀풀 날리는 자갈길의 오지여서 구름 위에 절이 앉아있는 듯 방문키 어려운 까마득한 곳이었답니다. 지금 날이 좀 흐리긴 한데 이 새소리가 참 청아하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염원을 담아서 쌓았을 이런 작은 돌탑들이 있네요. 저도 돌탑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대청댐이 들어서고 새로운 길이 조성되면서 현암사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지금 있는 2층 요사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들이 대청댐 개발과 맞물려 지어졌답니다. 지금은 산 죽도까지 도로가 나있고 굽이굽이 오르던 사찰 가는 길에 철제 계단이 놓여있어 과거의 건축도 못되지만 그래도 현암사 가는 길은 여전히 퍽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오십니다. 네. 누군가 염원을 다 이렇게 쌓았겠지? 저도 하나 쌓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많이 쌓았나요? 아, 그냥 별로 없었어요? 네. 되게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하지만 한발한발 철계단을 올라 현암사에 도착, 대청호를 굽어본다면 그 짜릿한 희열감의 다리품은 비교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현암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암사에서 바라보는 대청댐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야, 이곳에도 코로나가 있구나. 세상에. 어쩌면 그 옛날 현암사를 세운 분이 바위 끝에 절을 매달아 우리 중생들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자 함은 아니었을까요? 응?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근대의 현암사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개방되고 문의 무너지던지가 조상님과 함께
해남산을 품고 있는 구룡산에 장승공원이 생기면서 대청호의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룡산에 해남산을 올라 구룡산 정상을 거쳐 장승공원으로 하산, 다시 해남산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둘레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트레킹에서 탈피, 트레킹과 사냥의 묘미, 그리고 볼거리까지 있는 복합 트레킹을 원하신다면 이곳 대청호 구룡산 둘레길을 권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와도 되는 거야, 여기? 그럼 네가 어때, 저? 엄청 깔끔하시다. 응? 되게 깔끔해, 저리. 이분은 저 밑에 계시는 분. 아니, 꼭 주중생님 될 필요는 없죠? 그냥 하나씩 좀 잘 아시는 분. 주중생님이 잘 아시고, 여기 한 40년 정도. 어디 계신데? 아, 그분이시구나. 네, 저 밑으로 쭉 내려가시는. 아, 그냥 뵀었어요. 아이고야. 몰랐네. 여기 신도들도 많아? 저는 이게 그 부시군반, 그런 부시군반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탑승이 하는군요. 다리 아프시는데. 그러네요. 아유, 잘 해놓으셨네. 구룡산만을 한 바퀴 도는 2시간 30분 6km 비코스와 구룡산을 돌아 내려와 대청호 누르기를 따라 성호전까지 갔다 돌아오는 4시간 11km A코스가 있는데요. 모두 현암사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원점 회귀 코스로 대청탱과 대청호 그리고 금강 물줄기를 따라 걷는 코스다 보니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청남대 위치가 대청호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남산 뒤로 올라오니까 탑이 있습니다. 킹 중 곳곳에 이정표와 쉼터가 자리하고 있어 길을 잃는다던가 여름철 그늘이 없어 힘들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 쉼터. 쉬었다 가면 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나무 뒤로 대청호가 보입니다. 돌탑이 많네. 아, 여기 돌탑 없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 누군가에게 영원히 많다는 얘기겠죠? 돌탑지대인데요. 구룡산 트레킹 중 해남사에서 구룡산 정상 가는 길에는 누군가의 영혼을 담아 쌓았을 돌탑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또 하나의 새로운 포토존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지? 구룡산에 몇 마리 타야 되는가? 이 산 높이가 얼마나 되나? 한 300 꼬지? 아니야, 더 되려나? 여기 해남사 뒤에 봉우리까지 가 좀 힘들어요. 여기만 올라가면 아무튼 그다음부터는 등산 따라가는 거라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룡산은요 청주시 문의면 덕유리와 현도면 하상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삿갓봉이 최고봉인데 높이가 373m입니다. 여러 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어 구봉산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룡산은 여러 마리 용이 모여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능선 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정상에도 큰 돌탑들이 있겠네요. 또한 정상부에는 석축산성이 있는데요. 문의 쪽에서 보면 삿갓 모양이기도 해서 삿갓봉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룡산 능선 타고 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구봉산, 삿갓봉, 구룡산으로 불린다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구룡산 삿갓봉 정상에 가면 돌로 만든 용 한 마리가 대청호를 내려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가는 곳이 없을 듯해요. 그래서 장승공원까지는 이제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탑을 참 많이 쌓아놨어요. 아, 여기 산 되게 좋다. 좋지? 뭘로 갈 거예요? 이제 좌측으로 내려가야지. 좌측으로? 이제 하산밖에 없어. 하산밖에 없어? 근데 하산길이 길지. 저분들 저기로 가세요. 문이 반장, 문이 어디다? 거기 가도 되지. 네, 가세요. 네, 내려가세요. 네. 장승공원 내려가야지. 남이 오면 저 아래로 한번 가보자. 거긴 따로 가야 돼. 그래? 거기는 길 없어? 있어. 길을 걸어야 돼. 따로 가야 된다고. 따로. 그래, 건너서 가야 돼. 뭐 건너가야 돼. 내려가 단지 내려갔다가. 응. 다시 가야 돼. 언제 내려갔다가. 구룡산 정상에서 하산하다 보면 특이한 모형의 장승들이 하산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구룡산 장승공원이랍니다.
장승도 보통 장승이 아니오. 하산길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 패널 쪽으로 뭐 먹고 가. 다 해놨어. 먹고 가. 먹을 거 있으면. 그래, 좀 쉬었다가 뭐 빨리 가. 아직 지금 몇 시야? 뭐 10시 안 됐어? 10시 넘었지. 우리가 9시 10분에 출발했는데. 아, 그런가? 아직 뭐 이제 10시 40분인데. 안녕하세요. 정상점 먹어도 되겠네. 어디인데? 오다가 먹으면 된다. 오다가 먹으면 된다. 부자 쌓았어요? 네. 안 쌓았어요? 우리 그거 먹으려고 했어. 입만 갖고 왔어. 아, 아니에요. 아, 오늘 사먹을 건데요? 빵! 빵! 사먹을 거예요? 아, 도시락 쌓아내서. 그래서 쌓아놨어? 네. 지금 이제 다 온 게 아니고, 지금 반도 안 왔어. 아. 코스가. 내려가는 거? 응.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아, 이거 동생들이세요? 아니요, 동생. 동생? 응. 아, 언니예요? 난 친구. 나 친구야, 친구처럼 지내는 한 20년 지기. 내가 이렇게 나이 많게 보이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어려워 보이는 게. 양선이가 올해 한 40 됐냐? 나 50 넘었지. 아, 너 벌써 50 넘었어? 너는 50 됐지, 50 됐다고 선포했잖아. 아, 맞아. 참, 맞짱 뜨자고 그랬지, 이제 50 넘었다고? 50 됐다고 선포했잖아. 와, 이 사람들 뭐하냐? 다리 아프다고 보내서 타요, 얼른. 엄마, 여기 동호회야, 막 이런 동호회도 있는 말이다? 어, 그러네? 어? 네? 이런 거 동호회 하셔? 네. 아. 아니, 처음 봤어요, 저 이런 동호회. 형들 실제의 아이스크림이라는 네, 네. 동호회예요. 아. 매주 주말에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산. 네. 그냥 등산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차를 끌고 오는 거죠. 옛날 아저씨들. 강아지를 끌고 산에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랄까? 어, 이건 고급인데? 이건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애들도 할 수 있겠구나. 몇 살이요? 안 하는데? 짐을 잔뜩 실었네. 무겁고 숨. 기타 위에. 어. 기타 뭐. 이야. 나 이거 애들만 갖고도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 장승공원인데요. 장승들이 참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어 뭐 다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가 눈 감고 있는 분, 눈 뜨고 계신 분, 참 외국에서 왔나? 장승 모형이 좀 특이합니다. 2004년 엄청난 폭설로 나무도 마을도 모두 황폐화되었는데 현대면 주민들이 모여 재난 극복을 해보고자 쓰러진 나무들을 모아 이처럼 구룡산에 장승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장승공원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장승을 보면 남근을 주제로 한 장승들이 많았는데 이는 옛부터 이 지역이 여성의 혈기가 강해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목적과 성을 주제로 한 해악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고자 했다는 의도랍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장승이 예, 옛날에 깎아서 굉장히 이제 오래돼 보이죠. 어,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언니! 2005년 6월 5일 제1회 현대면 장승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장승축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주춤하고 있지만 더 멋진 지역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은혜가 있네. 은혜. 이거 가볼까? 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하산 중에 보니까 꽃길 체험장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꽃길 체험장인가? 여기는 물고기 모형이 된 장승이 이렇게 있네. 장승공원답게 잘 만들어놨네요. 연꽃 저수지? 누군가 개인이 장승공원 바로 안에 이런 공원을 조성한 것 같아요. 구룡산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 하산길은요, 구룡산 장승공원까지 차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포장도로를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천천히 걸었으니까 키로수로는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아, 왔어? 아저씨 마중 나왔어? 아이고 귀여워라. 너 이렇게 예뻐? 엉멍아. 응? 도끼질 한번 해보려고. 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곳 구룡산 둘레길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대청호에는 크고 작은 볼거리와 귀중한 카페, 맛집 등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기는 산책길, 맑은 공기 마시며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곳, 여러분의 심신 안정과 오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대청호 구룡산 둘레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단 구룡산 주변에 있는 볼거리로는요, 문의 문화재단이 대청댐, 성남대, 마동리 상장마을, 구룡리 작은동굴, 마산동 슬픈연가 촬영지, 신성동 신선바위 유적, 방아실 수생식물원, 그 밖에 대청호에는 삼정동 생태공원 주변으로 뷰 좋은 카페들이 보여있는 카페촌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